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 양정종 해주세요.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승우 선수 아 근데 내가 봤을 땐 너무 까면 안 돼.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. 내가 봤을 때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어. 그러니까 막 이승우만의 막 원래 막 경기할 때 막 안 되면 막 잔디 막 발로 차고 그랬잖아.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까는 사람도 있었잖아요. 인성이 안 좋다. 근데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하니까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. 그렇다고 이승우 선수가 뭐 지금 실력적으로 보여준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못할 때 이렇게 까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응원도 좀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예 좀 좀 힘내십시오. 예 진짜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. 아니 그게 뭐냐면 이미 미천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냥 나는 좀 뭔가 안타까워. 옛날에 정조국이나 이런 그 형님도 이제 축구 천재란 소리 들었는데 너무 막 까버리면은 이게 성장하다 멈추게 되거든요. 이 선수들이 뭐 기사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다음 또 이영표 형님이 말했는데 뭐 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뭐 그 형이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승우를 좀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게 이강인 선수도 좀 잘하다 못하면 존나 태세전 안 해가지고 그래 결국 그렇지. 이럴 줄 알았다. K리그 유턴해? 이럴까봐 걱정이야. 지금은 다 어떻게? 오 강인이 너무 잘한다. 야 발렌시아에 진짜 진정한 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저는 이런 말들이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. 저는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지는 이렇게 해놓고 지도 옛날에 축구 선수 까놓고 맞잖아요.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근데 옛날에 저는 근데 이게 중계할 때 뭔가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 또 쉴드 칠 땐 정말 쉴드 많이 쳤거든요. 우리나라가 축구 발전을 하려면 너무 디스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디스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. 만약입니다. 가정법으로. 만약에 축구 선수가 탈세를 해. 그러면 조지는 거야. 그럼 조지는 거예요. 근데 축구 못 했어. 그러면 그래, 못 할 수도 있지. 근데 세 번 연속 못 했어. 야, 그럼 정신 좀 차려라.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, 이 까는 빈도가 여기는 좀 약한데, 봐봐. 이런 거 봐봐. 2년 뒤에 BJ 승우. 제가 베로나에 있을 때요? 아, 형님들, 그때 얘기하지 맙시다. 아,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때 베로나 때요? 봐봐, 이게 뭐야. 야, 이런 게 존나 상처받아.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 들으면 어때요? 존나 족같잖아, 사실. 정말 힘들 거예요. 진짜 나이도 어린데, 진짜로,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로. 예. 뭐라고, 이강 빌드라고요? 견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승우 선수가 방송 시작에도 저는 제가 이겨요. 솔직히 말하면. 진짜로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이승우 선수가 초반에는 많이 보겠죠. 그 다음 안 봅니다. 그게 아프리카예요. 진짜로. 그게 아프리카야. 진짜 냉정한 곳이야. 진짜로.